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5년이 지나고 6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를 섬겼으면 늘 두 가지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입니다. 참 부정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한 문 한 문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저와 아내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부정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늘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한 사람 생명 축제일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심정. 목회하면서 몇 가지 기억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2년 좀 전에 아주 밤늦게 제 셀폰이 울렸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전화를 했어요. 한국분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할아버지 소지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보가 나온 거예요. 메뉴에 보니 담임 목사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한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했더니 잘 모르는 얼굴이에요. 그 늦은 밤에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 사연을 말씀을 해줘요. 이 할아버지가 이 치매로 길을 잃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좀 지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름이 두 개가 발견이 되었답니다. 보니 한국 이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신실한 아드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 전화한 담임 목사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버님이 치매십니까? 이 치매래요. 아버님 방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계시는지. 아버님 잘 주무시고 계신다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목사님 아버님이 사라지셨어요. 큰일 났어요 해요. 그렇게 잃어버린 아버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님과 함께 교회 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섬기고 있는 집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길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양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100마리를 세워두고 세워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사전에 보면 양떼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고 목자들은 때로 피리 불고 낮잠 자고 하는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 케어하느라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 또 사나운 짐승들이 혹시나 해칠까 봐 늘 노심초사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한 의문은 이렇게 한 마리 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적시로 양을 찾아 떠날 목자가 있겠는가? 어쩌면 99마리의 양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그러나 그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제멋대로 길을 가고 있는 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는 목자였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가장 눈이 시리게 좋지 않는 동물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양, 양떨어지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구덩이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목자가 없는 양에게 무슨 위험이 있을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험한 것은 양뿐만이 아니죠.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은 어두워져 갈 것이고 목자도 이 길 저 길 헤매다 보면 지칠 테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양을 끌어올린다는 것 쉽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마리 어린 그 양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한 마리 양을 진실로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집념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냥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이 찾을 때까지 모든 걸 다 들여서 찾고자 하는 집념, 그리고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것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찾으려고 할까요? 그 한 양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은 다른 어떤 양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이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어린 양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 이 목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길 잃어버린 양, 제 길로 가버린 죽음 앞에 놓여있는 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길을,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희귀한 새를 찾아다니는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그런 새들이 나타나면 뭐 세상 땅끝이라도 찾아가서 직접 보는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희귀한 새가 아프리카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일주일 내내 기다려도 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독일로 돌아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 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비행기 타고 또 아프리카를 가서 새를 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간단했습니다. 그게 기쁨, 기쁨을 준다는 거였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새를 보면 희열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육안으로 새를 보기라도 하면 그 감격이 일어나고 온몸에 떨림이 있고 당신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거기에서 발견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한 것은 새 한 마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 그 자녀라면 어느 부모인들 찾아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것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편, 아내,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늘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길을 잃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번은 한 사람의 생명 축제 때 초청해야 될 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천국잔치를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그렇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즐거워서 어깨에 양을 메고 오는 목자, 아들을 어깨에 메는 아버지는 있어도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 양이라는 것이 본래 냄새가 많은 동물 아닙니까? 그렇게 유기되어서 제 멋대로 다녔던 양에게 나는 그 냄새가 상상이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현재 그 양의 상태라는 것이 목자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향기로울 냄새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절에 나타나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수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목자의 모습, 거대한 잔치, 실제 양 한 마리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였으라도 잔치를 즐기는 목자의 모습,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거룩한 과소비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과소비.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예수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까? 누구 한 사람 그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지난해 KCPC 한국 모임에서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주재원 노력이 워싱턴 지역에 왔다가 우리 교회 한 사람의 생명축제 때 전도되어 와서 예수님을 만난 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죽고 있는 가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한 살 지난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몰랐던 자매, 그 마음 알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한국에 좋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매와 목사님이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재원 생활을 끝을 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도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컸던지 또 한 사람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하고, 그분이 사는 곳이 그 전도 대상자가 강원도예요. 서울에 집을 두고 강릉까지 이사를 해서 그 한 사람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 이 정도로 거룩한 과수비를 하게 만들까요?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때문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해도 그것은 과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과소비라는 것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과소비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과소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과소비를 쏟았을 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할수록 기쁨과 행복할 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사람 생명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야 될 거룩한 과소비가 무엇인가? 시간, 물질, 아니면 내 마음을 들여서 거룩한 과소비를 한번 쏟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탄생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 나섰던 목자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도 찾아 나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목자를 바라보는 눈빛,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합니까?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던 그 한 영혼이 교회로 찾아오고 구원의 길이로 나온다면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몬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멀뚱거리 그냥 지켜만 보았던 시몬 공동체, 차가운 가슴으로 그냥 지켜보았던 시몬 공동체,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를 세웠던 예수 공동체, 비교하다 보면 초청 대상부터 벌써 다릅니다. 시몬 공동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환영을 합니다. 특징도 달라요. 시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시몬 공동체 속마음을 감추고 환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 공동체 속마음을 다 나누고 누구든지 환대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섬깁니다. 시몬 공동체 교만하고 직함을 좋아하고 긴장과 불안을 만들지만 예수 공동체 겸손하고 감사함을 좋아하고 평화를 만들어요. 시몬 공동체 사람을 전통의 과거에 묶어두지만 예수님의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즐거운 축제처럼 잘 맞이하는 것,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드려서라도 형제자매를 기꺼이 섬기고 세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모든 사랑과 모든 섬김을 쏟아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희생하는 것, 예수 공동체, 하늘나라를 꿈꾸는 지상의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찾아 나선 목자, 마침내 찾아서 기쁨에 이기지 못하고 잔치를 부리는 목자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자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알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찾아왔을 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천국의 잔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잔치를 부리고 무엇 때문에 정말 심장이 터지러 기뻐하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했던 차, 좋은 집,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을 주님이 오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기쁨에 정말 동참할 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와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진짜 아는 사람이 영혼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롱 멸시를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고 생명 얻은 사람이 우리예요.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 거룩한 감격을 주신 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생명을 정말 누릴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한 영혼,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 주님께 인도할 때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그 한 영혼 탄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이분을 전도했으면 하는 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혹시 그분에게 한번 전화라도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지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정성껏 손으로 제가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밖에 담임 목사와 함께 영혼을 찾아가는 종이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6주 동안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분에게 한번 전화해 주세요.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쓰려고 합니다. 그 한 영혼 모든 걸 쏟았으라도, 거룩한 과소비를 했으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전 세계인의 가슴을 참 울렸던 한 사연이 소개가 되었어요. 중국에서 24년 만에 딸을 찾은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왕칭미라는 중국인, 24년 전에 과일 장수하다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3살짜리 치풍이라는 딸입니다. 이 딸을 위해서 중국 경찰서, 아동보호소, 못 병원 다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영아 납치로 참 나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긴 세월 그렇게 찾아도 불가능했던 딸이지만 왕칭민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3년 전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택시기사라는 것을 알고 택시기사로 전국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딸 찾는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가 말하는 단 한 가지 소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참 애잔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언젠가 내 딸이 아빠를 부르는 것. 딸을 찾게 되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왕칭민이 택시기사가 된 3년째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국의 사인이 다 알려지기 시작했고, 길림성에 사는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 100% 왕칭민의 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긴 세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기 위해 달려간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딸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아빠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찾는 한 사람이 있단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나를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이 있단다. 그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꼭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길을 잃고 나름대로 제 길을 걸어가지만 영적으로 죽음의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생에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았으나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그 사명, 오늘도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사명입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 사랑하는 소중한 그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부탁을 하십니다. 그 한 영혼, 모든 걸 다 쏟았으라도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한 사람 생명 축제, 이번에 꼭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에게는 생명 탄생의 감격을 누리고 천국의 잔치를 일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았는가입니다. 한 사람,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는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우리 찬송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주님의 눈물 보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다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주님의 심장 가졌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애꿎으신 영원한 생명 아버지여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주님의 심장 가졌는가 나를 위해 울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예리한 하늘에 아버지 목자의 흐르는 눈물 흘린 피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죽어 있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떼어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 사람만이 전도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영혼을 향한 눈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상한 심정, 주님 그것 좀 새겨주십시오. 주여 부디 비오니 우리의 가슴이 영혼을 향한 눈물로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이 살아날 때 누리는 천국잔치가 내 가슴 속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있습니까? 주님 이번 교회 반드시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비오는
마음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주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주님 앞에 나오시오 아버지여 안녕하소서. 생명을 얻을 수 나에게 보내요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땅 위에 80년, 100년의 바람 같은 인생을 보내어도 막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믿는 하늘의 소망과 거룩한 감격과 세상 다 사라진다 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지고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가슴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과소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도 과소비란 이름을 쓸 수 없기에 시간, 물질, 우리의 마음 모든 것 쏟았어 주님 그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로 나왔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훈련시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섬기고 미주소녀 초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글로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그 한 영혼 찾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